서부고 2학년의 교과서 1과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과의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도시 재생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지금 나오잖아요. Urban Renewal.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이제 각 도시들마다 이제 어떻게 재생을 해서 이제 뭔가 바꿔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몇 개 도시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도시, 즉 서울이 이제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플리먼트가 지금 있는데, 일단 서플리먼트는 지금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그 내용들까지 일단 오늘은 다 해보겠습니다. 서플리먼트는 일단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갈 거니까, 만약 학교에서 들어가면 다행이고, 아, 이제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들어가면은 뭐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다른 유기체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유기체, 유기체 칸다케 해가지고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죠. 여러 것들 뭐 다 얘기하는 건데,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다 그러하듯이, 자, 도시들은요 결과적으로는 grow old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유기체들도 다 늙어간다 이런 얘기죠. grow old 하니까 늙어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tired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피곤한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지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뭐 오래된, 뭐 늙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tired가 원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곤한, 지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약간 도시를 의인화시켰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tired로 표시했다 하는 거, 요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바로 선택 나올 수 있으니까. 자, they cannot be left to die 합니다. 자, 그래서 자, they cannot be left, 그래서 그것들은 남겨질 수가 없다. 즉 어떻게 죽게 하도록 남겨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으니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건물들은, 도시들은 일단은 계속 죽게 내버려 두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삶을 살겠죠. 그래서 constant effort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즉 도시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 서술형 포막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별표를 하나 좀 쳐놓으세요. 만들어져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호흡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새로운 건물들이 must be constructed. 자, 새로운 건물들이 구축되어져야 돼. 즉 건설되어져야 되고, 구체적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old infrastructure, 오래된 사회 기반 시설들이 repaired or replaced, 이렇게 되어져야 된대요. 지금 여기에서는 얘랑이 전부 다 병렬 구조 돼 있으니까 다 지금 must be 이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사회 기반 시설들이 수리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면 요걸 만약에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otherwise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또 뭐도 가능하겠어? 연결사 문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래된 도시의 지역들이 welcome ruin 하니까 폐허가 될 것이다 또는 파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서부고가 요즘에 이제 단어들을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infrastructure나 리뉴얼이나 이런 단어들은 조금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요. 알았나 손유섭.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The importance of urban renewal 합니다. 도시 재생의 중요성은 cannot be stressed enough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강조될 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말한 말로 말못다 아이가 뭐 이런 거예요. 도시 재생의 중요성은 말못다 아이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 중요한 거 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in fact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find it tricky 합니다. 자, tricky 하는 표현이 뭐냐면 까다로운 이란 뜻이에요. 요거랑 그나마 동의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emanding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ind it tricky to deal with the issue.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까다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문장 있잖아요. 여기 impact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issue까지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핵심어법이라서. 아시겠죠? 일단은 요거 하는 후보를 일단 잡아놓을게요. 서술형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자, 직역으로 가볼게요. 대부분의 도시들은 발견합니다. 그것이 까다롭다는 것을. 근데 그게 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작할 때 좀 잘 기억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What to do with the rundown parts of the city generates heated debates among interested parties 합니다. 자, 그래서 what to do,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쓰러져가는 이러한 도시의 구역들, 도시의 일부 구역들과 함께 뭐를 해야 할지는 generates, 만들어낸대요. 뭐를? 열띤 논쟁을 만들어낸대요. 무슨 열띤 논쟁? 아니, 누구들 사이에서 어떤 그 이해를, 즉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게 흔히 말 이해관계, 얽힌이라고 밑에 해석은 나와있지만은 관심을 가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열띤 논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주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을 잠깐만 좀 볼게요.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키나나 놓고 황폐해진 도시 일부 구역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할지 이 말이 지금 따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자, 파괴되는 도시의 일부분과 함께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 알겠죠? What to do가 지금 여기 해석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말도 지금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일단 별표.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법 판단하게 되면은 generates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 what to do가 지금 주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What to do는 할 것. 알겠죠? 것들이 아니고 할 것. 됐죠? 자, 그래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열띤 논쟁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계속 가볼게요. 아, stop. 여기 tricky 하는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아까 동의어로는 demanding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party 같은 경우도 뭐 초급 문제 느낌으로 가게 되면 party의 뜻이 뭐 나머지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undown 하는 게 지금 황폐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단어 devastating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또 가볼게요. From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에서 private property owners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지역 정부에서 개인 자산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자, conservations to real estate developers, 또 어디에 이르기까지? 보존주의자들, 또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rom A to B가 하나 나왔고 여기는 지금 from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지역 정부에서 개인 자산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보존주의자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 이르기까지. Disused city districts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은 도시의 구역들은 highly fought over 하죠. 그러니까 매우 싸움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싸움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도시 구역에 대해서 많은 집단들, 지역 정부나 소유자나 아니면 보존주의자나 개발업자 여기까지 여기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개발하자. 아니면 보존주의자 나왔으니까 지키자. 뭐 녹색지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환경을 위해서 지키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띤 논쟁으로 벌어진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어법 하나 체크하세요. highly. 이거 매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본문 2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본문 1까지가 지금 설명이 생각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자, 다시요. 도시 재생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열띤 논쟁도 벌어지고 있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whole new start for the city was once a popular solution 합니다. 자, 전체의 새로운 시작,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죠. 그 도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은 한때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대요. 다시요,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 뭐 일반 농지에서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주택가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파트로 재개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대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 lot of rundown urban areas, 자, 많은 황폐해진 이런 도시 지역들이 well entirely 전적으로 쓸려 내려간다, 즉 씻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가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선호하면서 massive redevelopment 하니까 거대한 재개발이라고 지금 나오죠. 거대한 재개발, 재개발을 선호했대요. 근데 이 재개발이 어떤 재개발이냐? would meet, 충족시킬 것 같은 그 개발이요. 선생님 이거 만나다 아니에요. 뒤에 demand가 나오면은 요구라는 뜻이니까 그 요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요구를 충족시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현대 도시의 어떤 개발들, 현대 도시, 아 다시요, 현대 도시의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거대한 재개발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휩쓸려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오래된 도시들이. 그래서 뭐를 위해서 지금 나와요? housing, transport, office, or commercial space 하니까 뭐 가구, 아니면 수송,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사무실, 아니면은 뭐 상업구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꿔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뭐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종합 뭐 쇼핑센터를 짓든 하다못해 거기 백화점이 들어가든, 그래서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재개발시키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 좋다는 좋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ll the buildings were torn down. 그래서 아, torn down 죄송합니다. 자, 오래된 건물들은요, 그래서 철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오래된 건물들은 곧 바뀌어집니다. 뭘 가지고? 밝고 빛나는 건물들로 대체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entire를 하는 단어는 체크를 좀 해놔놓으시고요. tear down도 마찬가지고 redevelopment 요것도 좀 체크해놔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접근, 자, 요런 표현이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이 전체 지문에서 순서 변형도 조금 가능해요. 순서 변형. 자, 이러한 접근, 뭐에 대한?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may have been fast, effective, profitable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진정한 어떤 값어치는 was ignored, 무시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이거 서술형 대비도 서술형 대비지만은 문장 삽입으로도 조금 예상을 좀 잡을게요. 아시겠죠? 아까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놓치고 있다 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 변형도 가능하다니까요. 순서 변형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the historical traces of a cityscape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관의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어떻게 돼요? were forever erased, 영원히 지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주민들, 그 제한된, 그러니까 그 뭐죠? 제한된 거와 함께 있는 거주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means가 뭐냐면 수단이에요. 그럼 제한된 수단과 함께 있는 거주자들이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한된 민즈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산 또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돈이 많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주민들은 당연히 driven, 끌려가게 된대요. 뭐로부터? 그들의 집으로부터 끌려나간다는 얘기는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the newly redeveloped neighborhoods 하니까 그 새로 재개발된 동네에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새로 들어갈 때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좋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즉 하는 단어 조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자산이 또는 재산이라고 쓰였으니까 이거 의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because of this disregard for the human aspect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대한 disregard 때문에, 즉 무시죠. 이런 어떤 배려심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두 되어 어휘 변형도 가능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점들, 어떤 새로운 관점들, to look at urban renewal,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are being brought,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And the focus, 초점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단점들을 뭔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인 흔적 사라져, 그 다음에 살던 집 쫓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럼 볼게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지역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거예요. 뭐 하는데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뭘 더 잘하는 거? 보존하는데, 도시의 건축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엄청나게 지금 긴 내용이고 아직까지 도시들 소개를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쭉 넘어가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각 도시들마다 어떤 뭐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The escalators transform life in hillside neighborhood 하니까 언덕에 있는 인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변형시킨다. 뭐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 도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는요. 자, a couple of decades ago 합니다. a couple of 칸다케요. 또 둘 익하지 마세요. 그냥 몇이에요. 그냥 몇. 몇십 년 전에. 자, 어고가 딱 나오게 되면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과거형 써야 됩니다. 알겠죠? 과거형 동사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메들링 하는 도시가 was suffering from violence and poverty 합니다. 폭력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이 suffer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여가지고요. 뜻 자체가 이미 받다예요. 고통을 받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from이란 전치사가 바로 들어가고 얘는 지금 ing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하도 어디서 주어 들은 게 있으니까 뒤에 목적 없네요. 얘 suffered인가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통 받다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죠? 고통 받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배경이 있었대요. 자, 오늘날 그 화려한 도시는 is part of altogether brighter picture랍니다. 그러니까 더 밝은, 모두 다 더 밝은, 전적으로 더 밝은 어떤 그림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폭력과 빈곤의 도시였는데 요즘은 어떻다고요? 밝은 도시래요. 그러면서 rising metropolitan economy 하니까 흔히 말해서 등장하는, 뭐 떠오르는 대도시의 어떤 경제죠. 어디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 여기 잠깐 조심하셔야 될 거. 바로 이 rising입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가 rise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자동사로 쓰였고 뒤에 목적어 명사를 안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얘는 지금 목적어 명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지가 떠오르는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떠오르는. 누구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떠오르는. 알겠죠? 그냥 떠오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raise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 raise가 얘가 지금 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이건 그냥 떠오르는, 지가 떠오르는 경제예요. 지가 떠오르는.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퀘스천 이야기들은요 나중에 그 2차 대비 들어가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리마커블리 디벨롭먼트 갑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재개발은 is the result 합니다. 뭐의 결과입니다. 자, inventive city planning 하니까 뭔가 창의적인 또는 뭐 발명적인 감 좀 이상하겠죠. 뭔가 창의적인 도시계획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문장은 솔직히 약간 빈칸의 스멜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어디 부분요? 요 부분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아까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벤티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도 빈칸 추론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놔 놓으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커뮤나 13, 커뮤니티 하이 업온더 시티즈 힐사이드 워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콤마 들어갔으니까 같은 거 부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언덕 높은 곳에 있는 한 지역인 커뮤나 13이라고 하는 곳은 once 한때입니다. 한때 무장된 범죄자들의 보호소, 은신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steep roads입니다. 이런 가파른 경사로들, 즉 어느 정도 되는 climbing as high as 28 stories of stairs 하니까 여기서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가 아니고 층이죠. 그래서 28층만큼 높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떤 가파른 경사로들이 made, 만들었대요. 그것을 불가능하게. 근데 무엇을 불가능하게? 누가? 자동차들이 to access this poor neighborhood.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서술형 대비 체크해 놔놓으세요. 아까 find in 뭐시기 tricky하고 같은 구조예요. 감목적어, 직목적어. 근데 뒤로 좀더 가게 되면 뭐를 남기면서 그 지역이 뭐하게 된 채로 남기면서 고립되어지고 버려지게 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법 집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기도 하잖아. 왜 범죄자들이 거기 몰려 있으면 그 범죄자를 소탕하러 가야 되는데 28층 높이 건물이면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가파라서 차를 가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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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삐뽀 삐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휴, 아니 거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우리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 도시는요 came up with a clever idea입니다. 자, came up with 또는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생각을 떠올렸대요. 뭐 하기로 to secure access 하니까 이런 어떤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접근로? to the area 그 지역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더 나은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니까 384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세요. 얘네 둘이 지금 짝대기로 연결돼 있으면 얘가 지금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384라고 해서 미터 뒤에다가 복수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왜? 짝대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단위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복수 쓰면 안 되고 그럼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컬레이터인데 scales the mountain 하니까 그 흔히 말해서 산을 따라 올라가는 이런 384m 길이의 어떤 그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쌤이 지금 살짝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오늘 나중에 본책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freely open to the public 합니다. 자, freely open. 자유롭게 대중에게 오픈되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유롭게 대중에게 오픈되어서 그 여행은 takes a total of only 6 minutes 합니다. 그 여행은 겨우 6분 정도 걸린대요. 자, 다시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하나 딱 있었다 칩시다. 여기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죄 도시 하나 있었어요. 여기를 간략하니까 구불구불구불 해야 되니까 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뭐랬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에스컬레이터 그냥 쫙 하고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아니 직선적으로. 그런데 이게 몇 분이라고요? 6분이라고요. 나 지금 무슨 뭐 삼각형 뭐도 재가지고 뭐뭐 길이 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6분 이렇게 딱 올라간다. 그래서 이 거주민들은요. cannot speak highly enough. 아까 cannot 다음에 enough 뭐였죠? 많이 묻다 아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는 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단순한 혁신에 대해서 매우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한다. 우와 봤나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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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여기 highly는 매우예요. 이거 높게 아니에요. 매우 말을 해도 충분하다. 그냥 충분할 수가 없다. 계속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그 단순한 혁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it has brought peace, pride and prosperity 합니다. 자, 그것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것은 뭐예요? 이 단순한 그 simple innovation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부고가 그런 문제가 잘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시 가리킨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를 답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쓰라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20자 내외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범죄 도시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지음으로써 뭐 이렇게 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밝은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써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it has brought peace, pride and prosperity to a community. 그 지역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평화와 자긍심과 자부심이죠. 그 다음 번영을 가져다 주었대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That had long suffered. 자, 선생님 여기는 suffered라고 돼 있는데요. 앞에 비동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었던 뭐로부터? 정부의 포기로부터. 그러니까 정부의 방치 또는 정부의 포기죠. 정부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포기와 그 다음에 관리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범죄, 이런 판치는 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이 지역에게 평화와 자부심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아, 갑자기 목이 잠기네. 내일 목이 잠기는데 손윤섭이 누군지 안 보기만 하거든. 특히 김현수. 자,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 메데인의 이 범죄율이요 has fallen, 떨어졌답니다. 이것도 자동사니까요. 이거 has been 쓰시면 안 돼요. 그냥 fallen이에요. 얼마까지? More than 80% from its peak. 그것의 어떤 정점, 그 원래 범죄의 정점으로부터 80% 이상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이건 일치불일치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그럼 지금 범죄율이 한 1-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는요, has become a global model 하죠.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대요. 뭐에? 성공적인 변형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할 말이 더 많네요. 그래서 이 escalator 그 자체는, 이건 그 자체, 그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보통 강조형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자체는 have become famous 하니까 되게 유명해졌대. 그래서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니네 교과서 그림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escalator는요, they are now a symbol of rebirth 하니까 재탄생의 상징이 되어졌대. 재탄생, 요거 일단 별표 하나 찾아놓으세요. 이거. 재탄생. 그리고 have encouraged international cooperation. 그러니까 국제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하라고? 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열 것을 권고하고 있대요. 하다못해 스타벅스 커피점이라도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스타벅스 커피점이 범죄 도시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도시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은 곳이 되어야 그런 스타벅스 커피점도 거기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어떤 기업들에게 오세요. 우리 이제 범죄율 없어요. 우리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메데인의 이런 재생 개발은요. 그 아니요 저 뭐라지 재개발은요, 재생은요, has attracted planners for cities입니다. 이 도시로부터의 도시 출신의 어떤 그 많은 그 뭐죠, 그 계획업자들, 도시 계획자들에게, 아 계획자들을 끌었대요. 어떤 계획자들이에요? Such as 예시입니다. 뭐 리오데자네이로, 그다음에 조하네스버그, 그다음에 워싱턴 DC 뭐 이런 거예요. 다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such as, including, 그 다음 like,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전부 다 예시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뭐처럼. 알겠죠? 서부고등학교에는 손유섭, 유건준처럼 똑똑한 학생들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스. 됐죠? 자, 그래서 to see, 뭐 하려고? How it was accomplished 합니다. 이것도 법칙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졌는지.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뭔데? 얘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잘 체크해놔라. 내 뭐 보는 거 보고, 당신 얼마나 잘한 거 봅시다. 하면서 쭉쭉쭉 이나. 아니, 내 말하는 것도 필기를 하세요. 내 말하는 것도. 아, 빠른데요. 빠르면 속도를 느리게 하시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하시든가. 그럼 될 거잖아요. 영상 괜히 찍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잠깐 끊을게요. 왜냐면, 1과 본문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거 본문도 좀 길어요. 어쨌든 이 YBN은 좀 길어요. 알겠죠? 잠깐 끊을게요. 안 꺼지는구만. 자, 그 다음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본더바스 하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제목은 뭐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예술적 영감.
이거는 약간 제목 추론으로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좀큰 덩어리의 제목이라서 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쓰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서술형 문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또 다른 창의적인 이그샘플입니다. 자,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 S 안 붙어요. another 뒤에는. 알겠죠? 그래서 도시 재생의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예시입니다. 자, 비엔나는 heavily bombed 하는데, 자, was 다음에 bomb에 ed가 들어갔잖아요. 이 bomb 하는 단어가 원래 폭탄이라는 명사인데, 동사로 쓰게 되면 폭탄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동사 다음에 ed가 들어갔으니까 폭탄 맞은 거죠. 언제 맞았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폭탄 맞았어요. during 어법 체크하시고요. 뒤에 명사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보세요. 재건축. 그 재건축이 was functional, 되게 기능적이고 그 다음에 featureless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재건된 건축물들이요. 아, 다시요. Reconstruction architecture, 이걸 같이 묶어버릴게요. 이걸 흔히 말하는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재건된 이런 건축물들은 되게 기능적이었고 그 다음에 featureless, 특색이 없었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기능적인데 왜 특징이 없느냐? 말 그대로 실용적인 어떤 편리함만 추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벽돌이면 벽돌이 막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게 뭔가 좀 멋들어지고 뭔가 화려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unctional 하는 말은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consisting of cheap gray concrete blocks 하죠. 지금 딱 보세요. 저렴한 회색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의 어떤 건물 지역이 이렇게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건물들이 지어지긴 하겠지. 그런데 뭔가 색깔이 막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로서의 기능적인 구실은 하는데 뭔가 뭐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화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림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되게 밋밋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레이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싸구려 회색의 어떠한 콘크리트 블록, 이런 어떤 블록으로 구성되어서 그냥 단순하게 건물 역할만 할 뿐이지 뭔가 화려하고 예쁘다라는 느낌은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consist of 하는 표현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sisted of, 이렇게 콤마 찍고 이렇게 들어갈 땐 ed 절대 못 쓴다 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분사 구문이 계속 나옵니다. 분사 구문이. 자,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프레덴 사이히 뭐라고 하는 이런 훈드르 바스는요, who also work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그러니까 환경 보호의 분야에서 일을 했었던 이 유명한 예술가는요, had long dreamed, 오랫동안 꿈꿔왔답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형시키는 꿈을 꿔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둘 하는 게왜그뭐 기능적이고 뭐 피처리스 하는 우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따분한 콘크리트 건물을 into more welcoming, 좀더 환영을 받고 좀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거에 오래 꿈을 꿔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가득 찬? vitality and greenery 하니까 말 그대로 활력 또는 활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친환경, 녹색 식물이 가득한 상태. 녹색 식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녹색 식물도 많이 있으면서 뭔가 활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조심해 주세요. 이 둘카는 거. 알겠죠? 이거랑 아까 우리가 그 봤었던 거 중에 뭐가 있었죠? 뭐 싸구려, 뭐 어쩌고저쩌고, 칩케가 그레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처레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977년 12월에 The Mayor of Vienna, 비엔나 시장이 offered 이 사람에게 full charge of rebuilding 갑니다.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full charge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참 여기서 지금 이게 뜻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완벽한 권한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데 폐허가 된그 지역을 재건하는데 또는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이요? In the middle of the city. 그 도시 한가운데.
그 도시 한가운데 황폐화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권을 다 줬대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에게 뭐 하도록 허락한대요? To create a unique community. 독특한 지역. 독특한 지역을 만들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보세요. Composed of a train of 40, 뭐라, 52 apartments. 그러니까 52개의, 즉, 52개의 아파트, 그 다음에 common playground, 공동의 운동장,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왜 consist of 있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consisting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consist of가 내가 이 consist가 구성되다라 그랬거든요.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compose는 원래 자체가 뭐뭇을 구성하다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요. be composed of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인데 얘는 수동태 꼬라지가 지금 아니죠. 왜? 얘 해석 자체가 하다가 아니라 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되다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독특한 지역을 만들도록 허용해줬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러면 시장님 52개 아파트와 공동 놀이터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권한을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the trees in the community. 자, 그 공동체의 나무들은요, treated 다루어진대요. as 뭐로써 regular tenants 하니까 보통의 어떤 세입자로서 취급을 받는데요. 세입자가 뭐냐면 세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는데 건물층이 필요해요. 그럼 그 층,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 이걸 세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국어까지 얘기해줘야 됩니까? 어우, 정말. 자, 어쨌든. 그래서 just like the apartment resident.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과 똑같이 이 세입자로 취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pay the share of the rent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낸대요. 여기서 share of the rent 하면은 그 임대하는 것의 어떤 목 또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소음 감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은 나무들도 그럼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야, 너 이렇게 박아 놓을 테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세금 줄 거야. 신선한 공기와 소음 막아주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한테. 알겠죠? 아니, 원래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어야 이제 우리가 항상 푸르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요, was designed to function as an integrated eco-friendly system. 그러니까 제작되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제작되어졌대. 뭘 기능하는데? 뭐로써? 통합된 친환경 시스템, 즉 통합된 환경 친화적 시스템으로써 기능하도록 제작되어졌대요.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 콤마 찍고 where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live together in complete harmony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네모 한번 칠게요. 요것도 빈칸 추론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고니까 여러분들 작년 교과서 1과 기억 아저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 3과 기억하시죠? 에이보니 아이보리 있잖아. 그 노래 팝송 들려주는 거 그거 거기서도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간다 하는 그거 흑인과 백인 얘기하는 거 그거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건 흑인 백인 얘기였고 이거는 뭐예요?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사람과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목표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above all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건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in addition 이런 느낌이에요. 연결사 추론 가능해요. The best thing about the colorful apartment site. 최고예요. 뭐? 이 화려한 아파트 지역에 관해서 최고의 것은 바로 그것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incomparable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원래 이 comparable이라고 들어가면 비교할 만한이야. 비교할 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in이 들어가게 되면 not의 개념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흔히 말해서 넘사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술의 독특함이 바로 최고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난 문장 삽입으로 예상해 볼게요. 체크해 놔놓으세요. 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예술적인 얘기가 뭐가 나올 건데 한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composed of colors and curves 합니다. 색채와 곡선으로 구성되어져서 또 나왔죠.
자, 우리가 문장 시작할 때 동사 ED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과거분사 PP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해석할 때는 뭐뭐 되어서 또는 뭐뭐뭐 되기 때문에. 그럼 컴포즈가 구성하다니까. 구성되기 때문에 또는 구성되어서 이런 얘기죠. 색깔과 곡선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 그 자체는 as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이 되죠.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본 데에 경이로운 것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 책을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숨이 되게 차. 일단 길어서. 자, 그래서 그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이 아파트 단지는 has now become 이제는 뭐가 되었다? Major tourist site 주요 관광 지역이 되었대요. 그 도시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네모 칠게요. 좀더 중요한 것으로, 아까 above라고 비슷한 건데, 좀더 중요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has generated similar housing designs, 비슷한 주거 디자인을 만들어냈대요. generate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목적어 명사 들어가면 일으키다, 만들어내다, 발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 by architects from all over the world 하니까 전 세계로부터의 많은 그 건축가들에 의해서 비슷한 주거 디자인을 만들게끔 해줬더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아파트도 이제 대부분 그런 지역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만 하더라도 아파트 이렇게 단지 지어놔놓고 거기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놓고 잔디밭도 깔아놔놓고 뭐 놀이터들도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뭔가 놀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 아파트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례에서 An artist's vision, 이란 한 예술가의 비전이 말 그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The entire view of the city 하니까 이 도시의 전체를 바꿔줬더라라고 얘기하죠. 나는 빈칸추론보다도 서술형을 예상합니다. 어순배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비전 칸 거는 빈칸 가능하고. 알겠죠? 잘 기억해 놔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요 공간 안에서 upper point도 나올 수 있는데, has changed를 가지고 능동 수동을 묻는 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형용사 부사 묻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얘기입니까? 자, upcycling outdated infrastructure into green space 하니까 upcycling 하는 거 뭐를 낙후가 된 사회 기반 시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거. 이거 얘기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친환경 공간. 즉, in densely populated cities 합니다. 빡빡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도시들에서의 친환경들은요, often, 종종 적고요. 그 다음에 far between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대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우리 대구 중심가만 해도 딱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녹색지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건물,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in particular, 특별히 popular cities like New York and Seoul 합니다. 뉴욕과 서울과 같이 이런 인기 있는 도시들은 이글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동사로 나와 있고, 어쨌든 특별히 인구가 많은 도시들, 어디와 같은 뉴욕과 서울과 같은 이런 곳에서는 흔한 공간, 시민들을 위한 흔한 공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동성로 중구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는 뭐 장사하는 곳들, 건물들 이런 것만 많지 거기에 주거하는 지역은 조금 드물어요. 주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교통이 그만큼 발달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한국 지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리죠,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헐 이러겠다. 자, providing people with greener spaces that can be enjoyed outside during the usual working week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Providing, 제공하던데, 제공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좀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데, that can be enjoyed outside, 밖에서 즐겨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usual working week 하니까 일상에 근무하는 주. 그럼 뭐 평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평일 동안에 밖에서 즐기게 될수 있는 좀더 친환경적인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something입니다. 바로 all said should struggle to accomplish 하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에요? All cities, 모든 도시들이 should struggle,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생략된 게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어요. 뒷구조 불완전해요. 왜? accomplish 다음에 지금 뭐가 없거든요. 그 뭐가 지금 something이란 말로 앞으로 빠졌으니까. 됐죠? 어쨌든 노력해야 하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struggle 뒤에는 to 부정사 들어간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노력하다기 때문에 하려고 막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럼 뉴욕과 이제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upcycling or creatively use of outdated infrastructure입니다. 이렇게 낙후가 된 사회 기반 시설의 창의적인 재사용 또는 upcycling은 can be a great solution. 그러니까 엄청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삽입 예상 하나 잡을게요. 예상 하나 잡을게요. 자, 그래서 an innovative plan for New York's old subway line 합니다. 자, 그러면 혁신적인 계획 뭐에 대한 뉴욕의 오래된 서브웨이. 선생님, 지금 사회기반 시설에서 왜 지하철이 왜 나옵니까? 지하철이 사회기반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s a representative example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되어 뭐 하는데 도시 사회 기반 시설을 업사이클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예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originally built in 1929 합니다. 저것도 지금 분사구문 쓰였어요. built가 시작됐잖아. 그러면 건축되어져서 또는 세워져서야. 얘는 지금 이거 꾸며주는 거야. 원래 1929년에 세워져서 The High Line은요, was a 13-mile project 합니다. 13마일의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13마일의 계획이 뭐냐 하니까 ran high across the west of Manhattan 하니까 맨하탄의 서부에 높은 지역, 높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13마일의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서부의 고가라 그랬으니까 높은 지역이겠지. 그죠? 그걸 가려고 하는 프로젝트였대요. 그런데 built at an enormous cost 합니다. 엄청난 비용으로 세워져서 그것은 곧 fell out of favor 하니까 뭐예요? 뭐 좋은 것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효용이 다 되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began to be closed, 닫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brought down 하니까 철거되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서 지금 closed하고 brought 요거 같이 묶어놔 주세요. 얘가 지금 병렬 구조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철거되기 시작했대요. 이제 말못다이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1999년에 맨하탄의 거주자들과 그 다음에 재산 소유자들이 started an effort 합니다. 노력을 시작했대요. 무슨 노력이요? The disused rail line, 그 사용되지 않는 철로 또는 선로를 공공공원으로 공용한, 또 공용한다고 티나오는 썼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컨버트할 노력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자리도 별표입니다. 문장 삽입. 그런데 이거 사실 순서 문제 낼 수는 없습니다. 왜 순서 문제를 못 내냐면 이 망할 놈의 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 문제 내기가 좀 힘들어요. 차라리 저런 연도를 안 보여주고요. 그냥 뭐그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게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어차피 시간 전환에 관련된 표현이 뭔가는 나와야 돼서 순서 문제가 정말 저게 나온다면요, 니네한테 시험 문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틀렸다 하면 진짜 미워할 겁니다. 미워.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하이라인 파크는, 이 높은 지역 이 하이라인 파크는요, is now. 그 전까지는 동사 과거형이었죠. 이제는 현재로 나왔어요. 현재는 walking bridge입니다. 보행다리, 즉 걸어다니는 다리가 되었다는 거죠. 다리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뭐 사람들을 걷기 위한 다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걷기 위한 다리,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장식된 채로 식물들과 함께 장식되면서 됐죠? decorated 지금 1위로 든데 이건 뭐뭐 된 거예요. 장식된, 알겠죠?
식물로 장식되어 있더라. 자, so it runs through the western part of Manhattan. 그래서 맨하탄의 서부 지역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라인 파크를 얘기하는 거고, 코마치 워퍼링은 제공하면서, 뭘 제공하면서? A unique view of the city. 그 도시의 독특한 모습을 제공하면서. 왜? 올라가다 보면 도시의 뷰가 다 보이겠죠. 그죠? It has revived the rundown area. 자, 그 황폐된 지역을 그것이 뭐였더라? 재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거 하이라인 파크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활력을 그 주변 지역에다가 불어 넣어줬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의 어떤 화려한 공간을 딱 만들잖아? 그럼 사람이 오겠죠? 그럼 사람이 오면은 여기 와서 공간에서 즐기다만 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음식점들이 생겨요. 왜 생겨요? 사람이 오잖아. 그럼 사람이 오면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뭐 맛있는 거 없나 하면서 먹고 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장사 이런 것들도 몰려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뉴욕 얘기 끝났어요. 엄청 길죠, 이거. 엄청 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도시 몇 가지들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도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자, in Seoul, 서울로 7017합니다. 저거 7017년 이까지 마세요. 이거 70년에서 17년으로 해요. 알겠죠? 1970년의 서울을 2017년의 서울로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ow open to the public. 자, 대중들에게 공개가 현재 된 채로 이 서울로 7017은요, provide 제공해줍니다. 하나의 어떤 예시를요. 또 나오죠.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을 업사이클링 하는데. 아, 잠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리사이클은, 만약에 이게 캔이잖아요? 똑같이 캔이에요. 알겠죠? 업사이클은 뭐냐면은, 이게 캔이잖아요? 이게 무슨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의 어떤 소재, 뭐 이런 것들. 하여 미술 작품도 될수 있는 거. 이게 업사이클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서울 스테이션 오버패스 합니다. 아우, 죽겠다. 자, 오버패스. Originally designed exclusively for cars 하는데, 원래는 독점적으로 자동차를 위해 제작이 되어졌던 서울 스테이션 오버. 이게 어디냐면 서울역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고가도로 같은 게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has been transformed, 변형이 되어졌대요. 뭘로요? Garden Bridge로. 정원 다리. 누구를 위해서? 보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원 다리. 뭐, 다른 말로 공원 교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으로 개조되어졌대요. 교각의 교자가 다리 교자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서울 스테이션 오버패스, 서울역 고가도로는 한때 considered 뭘로 얘기해졌더라? A symbol of the country's surprisingly fast economic development. 그러니까 그 나라의 놀랍게도 빠른 경제 개발의 상징으로 여겨졌대요. 우리가 1970년에 경제에 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거든요. 독일에는 라인강이 기적이라 하는 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개발을 확 일으킨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it's a transformation from the traffic overpass to a walking bridge in Marx입니다. Marx. 자, Marx. 이거 동사입니다.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어구예요. 그래서 자, 자동차의 고가도로에서 그냥 보행교로의 이런 변형이 보여준대요. 뭐를?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형시킨 도시의 어떤 우선순위가 have been reordered, 재조정되었는지를 보여준대요. 자, 보세요. 요것도 서술형 체크하세요, 이거. 별표. How 다음에 주어, 동사, 수동태입니다, 이거. 알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숨이 많이 차다 보니까 약간 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stands for the slower pace of nation 합니다. 그것은요, stand for 상징한대요. 뭘요? 나라의 더 느린 속도를 상징한대요. 뭐를?
that seeks to pay greater respect to its history. 그것의 역사에 더 나은 존중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나라의 좀 더 느린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또 뭐도 상징합니까? 아,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Provid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 요거 병렬부터 체크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서울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거의 마지막쯤 다 왔을 거예요, 이제. 자, Meeting the Challenges of Creative Solution. 요거는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건 제목처럼 좀 가능해요. 이거는요. 이제 마지막 얘기이기 때문에. 자, Every city has a pocket of underused and underutilized land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이용되지 못하는 이런 땅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다 그렇죠. 또 뭐예요? 썩어가고 있는 도시 지역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도시는 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어떤 퍼켓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도시, 사용하지 못한 토지들의 일부들은요, weaken, 약화시킨대요. 어휘 체크하세요. 약화시킨대요. 뭐를? 이 도시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생산성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cities from th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요, are struggling. 마찬가지, 아까 struggle to 나왔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To come up with creative urban renewal ideas. 그래서 창의적인 그 도시의 재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뭐 하려고? 그러한 도전들을 충족시키려고. Challenge 하는 말이 도전이란 말도 있지만은 어려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어려움? 아 이거 충족시키려고 있습니다. Now that, 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now that 하는 표현이 뭐랑 같은 뜻이냐? Because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창의성, 그 다음에 지역의 친근함, 그 다음에 보존 이런 것들이 바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에? 도시 재생의 현재 트렌드에 있어서.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서플리먼트는 내가 일단 오늘은 뭐 할 것 같고 내일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이나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교과서 1과만 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끝.